오늘은 제가 처음 제작해본 커스텀 키보드 제작기 영상입니다. 제가 커스텀 키보드 취미를 입문해서 키보드를 막 사다가 진짜 커스텀은 설계부터 제작까지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업체를 찾았었습니다. 그 중에 상우전공이라는 곳을 찾아가지고 키보드 제작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은 상우전공 사장님이 저희 집에 직접 와서 키보드를 설계하던 화면이고요. 거의 10시간 정도 동안 저희 집에서 직접 설계를 해주셨습니다. 키보드는 보강판이랑 하우징 전부 새로 설계를 했고요. 제가 옆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든지 뭐 눈여겨봤던 키보드들 디자인을 들여가지고 그걸 참고하면서 제작을 했습니다. 물론 사장님도 옆에서 의견을 주시면서 최종적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하우징 가공을 한다고 해서 직접 상우 전공에 찾아가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거기서 사장님이 제작기에 사용하는 재료라든지 CNC 가공을 하는 부품들도 막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키보드 하우징 깎는 걸 보여주셨는데 이 장면은 카메라에 잘 보이게 하려고 이 기계 문을 열어두고 무슨 미스트인가? 만 뿌리고 찍었던 거고요. 요게 진짜 작업하면서 찍은 건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CNC 가공 기계를 봐서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이거 사면 내가 원하는 것도 막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중에 저도 돈 많이 벌면 하나 살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튼 이렇게 가공을 한 다음에 이게 뭐 하루 만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날 당장 가지고 온 건 아니고 몇 주 정도 지나고 나서 제품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키보드, 하우징, 그리고 보강판이 전부 완성됐습니다. 이거 지금 몇 달 기다렸지? 한 달? 한 달? 두 달? 기억도 안 나네요. 제가 그 중간에 워낙 다른 걸 했어가지고 일단 먼저 제품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하우징은 상부 하우징은 알루미늄에다가 검은색 반광으로 아노다이징을 했고요. 아노다이징 느낌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사용하던 키컬트 넘버 2랑 비슷한 느낌으로 하려고 했는데 실물 봤을 때도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쪽 부분에 이게 깎으면서 생긴 문양인지 층 같은 게 여기 위에 남아 있어요. 여기 앞부분은 위쪽은 안 그러고 이렇게 깎아내린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약간, 그리고 옆쪽 부분은 여기 반대쪽 부분도 반대편이랑 동일하게 위쪽 부분만 층 같은 게 남아 있습니다. 뭐 깎여나간 부분들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깎여나가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그냥 일자로 쫙 깎은 부분, 이쪽 뒤쪽 일자로 그냥 쫙 깎인 이 부분은 딱히 문제가 없죠. 안쪽 부분도 아노다이징이 흐르거나 그런 부분 없이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 같고요. 이 키보드의 핵심인 하부 하우징, 요거는 알루미늄이 아니에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이 된 하부 하우징인데 이게 통째로 깎아가지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5kg까지만 재지거든요. 근데 5kg 안 넘어간다. 4648g, 4.6kg. 거의 뭐 둔기예요, 둔기.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굳이 알루미늄으로 안 하고 스테인리스 스틸로 한 이유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걸 무겁게 제작을 했을 때 키감이 조금 더 단단했고 타건을 했을 때 소리가 좀 많이 달라요. 뭐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좋다 안 좋다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보통은 지금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로 아예 전체를 깎아버리면 가격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전체 하우징을 만들고 무게가 무거운 황동 같은 걸로 무게추를 따로 제작을 해서 달아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첫 번째 만드는 커스텀 키보드다 보니까 그냥 아예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스테인리스로 하부 하우징을 만든 두 번째 이유는 요걸 하려고요. 요걸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인다. 카메라가 보인다. 이겁니다. 폴리싱을 했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보일 수 있게 연마를 시켜가지고 반딱반딱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알루미늄은 이런 식으로 아노다이징을 하는 게 아니고 폴리싱을 해버리면 이 스크래치나 찍힘에 굉장히 약해가지고 실사용하기엔 좀 적합하지 못하고 해야 되나? 그 상호전공 사장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하고 니켈 코팅을 한다고 했었나? 거기다가 폴리싱을 하면 괜찮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섞여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전체가 이제 알루미늄에
겉에 부분만 이제 도금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게는 알루미늄 무게가 거의 그대로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게추를 달지 않고서는 통째로는 무거운 하우징으로 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를 전부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을 통째로 깎아서 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것도 받은 지 좀 며칠 됐는데 이게 좀 이런 바닥 같은데 좀 쓸렸었거든요, 몇 번? 근데 구석 부분에 보면 약간 스크래치한 부분이 그래도 조금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우징 깎은 거 보여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이 하우징 사이에 스위치를 장착을 할 고강판도 따로 제작을 했는데 고강판은 총 두 종류로 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저분들이 가장 무난하게 많이 사용하시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고강판. 이거 1.5T인가? 1.5mm 짜리로 제작을 했고 두 번째로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재질 중에 하나죠. 황동으로 제작된 보강판입니다. 근데 이거 보강판 샘플 나왔을 때도 확인을 해봤었지만 알루미늄 쪽에 제가 조금 더 원하는 키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제작된 알루미늄 보강판을 이용해서 제작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웅정 사장님이 제작해주신 제품은 위아래 하우징하고 보강판들까지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주신 거고 나머지 준비물은 전부 다 제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판, 요거는 스노우프로 텐키리스 위쪽 C타입 버전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나온 버전입니다. 제가 이 커스텀 키보드 들어오면서 정말 극혐이었던 게 커스텀 키보드판은 미니 USB를 이 포트를 다 사용을 해가지고 요즘 기기들이 USB-C 타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로 USB를 써면 되지 미니 USB 쓰는 데는 진짜 드물거든요. 근데 여기는 미니 USB를 사용을 했어가지고 좀 극혐이었었는데 이번에 조금 국내 시장 쪽에서 USB-C 타입, 위쪽 C 타입을 이용하는 기판을 이제 제작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로 나온 제품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투명하게 돼 있는 여기 다 장착이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테빌라이저라는 거예요. 이쪽 부분이 여기 왜 장착이 돼 있냐면 스페이스바 같은 거나 뭐 쉬프트, 엔터, 백스페이스 이런 것들은 키캡 자체가 길기 때문에 좌우로 받쳐주는 거 없이 센터만 사용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끝부분을 눌렀을 때 입력이 제대로 안 되거나 키캡이 빠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키캡이 이렇게 길게 장착되는 곳은 좌우를 받쳐서 끝부분을 눌러도 잘 눌리게 해주는 스테빌라이저라는 게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개인이 커스텀을 해서 전부 다 장착을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사용한 거는 질PC라는 곳에서 제작을 한 스테빌라이저로 장착을 해놨어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스위치예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기계식 키보드들은 이렇게 스위치라는 게 전부 다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눌려가지고 접전부를 통해서 기판으로 신호를 보내고 기판에서 이제 눌린 걸로 인식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키가 눌려지는 거죠. 근데 이 스위치는 여러분이 흔히 들어봤을 만한 청축, 적축, 갈축 그렇게 막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정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제가 사용할 거는 체리사의 넌클릭 백축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좋아하는 갈축보다 조금 더 걸림이 있는 그런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튼 이것도 제가 그냥 생짜로 들고 온 게 아니고 윤활을 다 해왔어요. 근데 이 윤활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윤활류들을 이용해서 윤활을 했습니다. 근데 윤활을 여기랑 여기 위쪽 부분에 들어가는 스위치들이랑 여기 안쪽 부분에 들어간 스위치들을 윤활유를 다르게 해서 윤활을 했어요. 근데 왜 다른 윤활유로 윤활을 했냐면 윤활을 하다가 윤활유가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윤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스위치를 전부 다 박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납땜인데 납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취미 입문하면서 굉장히 여러 개를 써봤어요. 희성 소재 무연납부터 시작해서 유연납 종류도 여러 가지 써봤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LT 소재 알미트 납입니다. 일단 저는 요 연기를 마셔주는 아마존에서 구매한 흡연기 또 틀어놓고 사용을 할게요. 네, 이렇게 보강판에
스위치, 조립은 전부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야 됩니다. 이 체리 백축 같은 경우는 스위치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키캡 부분을 보시면 키캡의 옆 십자 부분에 스위치의 이 십자 모양 부분이 물려가지고 장착이 되는 건데 체리의 넌클릭 백축은 이 십자 부분이 너무 두껍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키캡을 장착해서 사용을 하다가 혹시나 나중에 키캡을 뺄 일이 생기면 키캡이 잘 안 빠져요. 이게 좀 심한 경우에는 키캡이 안 뽑히고 이 스위치 자체가 박살나면서 뽑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 스템 부분을 조금 얇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십자 부분을 줄여주는 이 툴을 구매를 했습니다. 요게 모닝 공방이라는 곳에서 파는 건데 좀 비쌌어요. 3-4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한번 하려고 산 건 아니고 혹시나 백축이 마음에 들면 나중에 이제 계속 사용할 각오로 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쓴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여튼 나머지는 일단 이걸 전부 다 작업을 했고요. 여기 아까 전에 추가로 하나 한 요거는 작업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요것만 이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별거 없어요. 그냥 요거를 여기에 이렇게 꼽아주시면 돼요. 저는 반대편을 돌려서도 한 번 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요거를 하우징에다가 장착을 해줘야겠죠? 장착을 하기 전에 하우징 뒷면에 요 범폰 요걸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범폰은 제가 따로 구매를 했어요. 3M의 물방울 범폰인데 제품명이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에서 총 4개 붙일 수 있는 구멍을 제작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딱 장착하면 됩니다. 이렇게 펌펌을 장착했고요. 오링을 사용하는 가스켓 타입의 방식이기 때문에 오링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부 하우징에도 똑같이 꼽아줍니다. 네, 이렇게 오링 전부 장착을 했고 조립된 기보강을 얹으면 이렇게 여기 턱에 딱 걸려가지고 좌우로 안 벗어나게 딱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상부 하우징을 덮어주시고요. 이거를 하부 하우징을 들어서 이제 뒤집어야 되는데 우와! 오! 됐다! 이렇게 뒤집은 상태로 어우 다시 봐도 진짜 반딱반딱하게 잘 닦았네. 그러면 이렇게 제 키보드 완성이 다 된 건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죠. 키캡이 없죠. 키캡 같은 경우는 화이트 하우징이 아니고 상단에서 봤을 때 완전 블랙 하우징이다 보니까 여기에 어울릴 만한 게 뭘까 해서 찾다가 그래도 조금 포인트를 할 수 있는 GMK의 허니웰이라는 키캡 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단 한 대밖에 없는 저만의 키보드 완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최종 완성된 거 여러분들에게 타거늠을 제 여러 가지 몇 가지 키보드들하고 비교를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타건을 해봤는데 그래도 확실히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던 키컬트 넘버 2의 갈축 달린 게 제 취향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하우징하고 나머지 부분은 마음에 드는데 백축을 조립한 게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뭐 이것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쪽 취향으로 살짝 옮겨갈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조금 아쉽네요. 이건 뭐 나중에 갈축으로 다시 재조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몇 개월 만에 드디어 제가 직접 제작한 세계에서 단 한 대밖에 없는 저만의 키보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짜릿합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로고나 이런 거를 다 제작을 했는데 아직 새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추후에 제가 마음이 바뀌면 하단이라든지 키보드 이쪽 상단 어딘가에 레이저로 파낼 수도 있고 UV로 이렇게 인쇄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마음 바뀌면 가서 그것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제가 키보드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상우전공 사장님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